전신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일단 심폐및 순환 호흡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좌심 기능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요. 혈관 질환을 많이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비만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심비대, 혈관비대, 고혈압 또는 심근의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관지 허탈이나 기관지 협착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 메커니즘 자체는 일단 비만이 되게 되면 지방이 과도한 축적에 의해서 지방이 혈류 내에서 악영향을 끼쳐서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판막 질환 중에서 우리가 흔히 다들 아시는 MMVID 저맥낭성 이첨판 폐쇄부전증인데 저맥낭성 이첨판 폐쇄부전증의 특징 자체는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그 대사에 좀 영향을 끼치는 비만과 관련돼 있다고 많이 보고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뚱뚱한 환자들이 혈압 또는 이제 심비대, 판막 질환들이 유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비만으로서 지금 심혈관계가 있는 질환이 있는 환자가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니까 약물을 통한 현재 심혈관계 상태는 당연히 교정을 하면서 2차적으로 체중을 빼주면 환자 자체가 약물에 대한 복용량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환자 자체도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이 나타날 수 있죠.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심혈관계 환자들은 대개 사실은 뭐 뚱뚱하거나 뚱뚱하지 않더라도 마른 아이들도 심실 판막 쪽, 즉 가장 강아지에서 많은 이제 이첨판 폐쇄부전증이 있을 때는 기침 증상이 가장 첫 번째고 이제 운동 불내성이 있고 좀 더 심하게 되면은 기절 증상이 있고 더욱 더 심하게 되면 이제 순환기 쪽 폐에도 물이 차는 폐수종까지 나타날 수 있죠. 종 특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말티즈 외에 또 다른 종이 뭐 모르는 선생님들이 다 아는 캐바니아 킹찰 스파니엘이라든지 뭐 특징적으로 코카 스파니엘에서 뭐 DCM이 있을 수도 있고 대개는 이제 저기 뭐 소형견들은 판막 질환이 많은데 꼭 특정을 말티즈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호발성 분열에서 말티즈가 제일 많은 거.